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리라이스의 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요번 영상은요, 제가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 여러 질문 중에 이제 답변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좋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만들 요리는 뭐냐면, 일단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생선 된장구이 라고 그냥 이름을 붙일게요. 정확한 명칭은 따로 없고요. 예, 요거는 이제 일본 요리에서도 이제 된장을 발라가지고 굽거나 하는 요리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요전에 만든 된장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된장으로 만든 타마미소라는 영상이 있잖아요. 예,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세요. 거기서 등장하는 그 된장을 많은 분들이 이제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된장을 가지고 이제 스미소, 이제 초된장을 만드는 법도 이제 다 제가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초된장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응용이 되는데, 이제 다른 요리로 어떤 응용이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의외로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마침 이 찰나에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 켰는데요. 자, 그럼 먼저 된장을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에서 등장하는 타마미소입니다.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걸 가지고 만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굳이 뭐 요리를 다 따라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보시고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이게 없다 그러면 그냥 좀 달달한 된장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달달한 된장, 백된장을 가지고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설탕을 넣는다든지 뭐 미림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좀 달달한 된장을 만들어서 생선 위에다 발라가면서 이제 굽는 요리예요. 이제 그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거대한 거 아닙니다. 정말 오늘은 짧은 영상이 될 것 같고요. 예, 마침 오늘 그 예전에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 그 제가 조그만 연어 사시미를 먹는 거 있죠? 그 이제 치뿌라는 히메마스라는 이제 제가 그 조그만 연어를 먹었잖아요. 네,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그걸 또 꼭 봐주세요. 거기서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침 그 생선이 있어가지고 아, 요걸로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생선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 생선이 없으시면은 여러분들 저 있죠? 연어 같은 거, 한국 연어 많이 먹잖아요, 그죠? 연어 같은 걸로 해도 괜찮아요. 요거는 좀 아브라, 기름이 좀 많은 생선이 좀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히메마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연어를 일단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도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서 먹어볼게요. 보통 이제 그 치뿌라는 그 생선도 소금구이가 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소금구이를 먹어보고, 그리고 한쪽은 이거 미소 발라가지고 한번 구워서 한번 먹는 걸로 해가지고 언제나처럼 먹방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생선 보여드리고 바로 굽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여러분들. 히메마스 자, 이렇게 소금을 뿌렸거든요. 이 앞쪽은 소금구이로 하고요, 이쪽은 지금 소금을 살짝 쳤는데 요거는 미소 된장구이입니다. 대신에 된장구이라 그래도 살짝 이제 소금을 쳐줘야 돼요. 좀 약하게 쳐준다는 느낌으로. 자, 자, 그럼 뒤집었으면 술을 좀 더 뿌려주시고 소금. 살짝만. 얘는 살짝만. 아주 살짝. 자, 그럼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시어야끼. 소금구이는 빼놓을게요. 그리고 자, 요건 타기 쉬우니까 천천히 구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다 된 것 같아요. 자,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 시어야끼 소금구이고요. 그리고 이제 락교를 조금, 락교는 아마즈 단식초 그래서 절인 거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곁들여봤어요. 아시라이로. 요거는 이제 미소야끼 된장구이입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 한번 먹어볼게요.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많이 먹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보세요. 아줌마가 밥을 이렇게 많이 줬어. 아우 진짜. 네,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일단 심플한 거부터 먹어볼게요. 요거 시어야끼 아시죠? 야, 진짜 맛있다. 뭐 한 입 넣는 순간 그냥 잠깐 봐. 야, 밥 반찬.
아, 진짜 크십니다. 일반 연어구이인데 여러분, 연어보다 좀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럽고 그 전혀 느끼하지 않은 그런 기름이에요. 진짜 맛있어. 맛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생선구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넣어볼게요. 된장구이. 된장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요 정도. 이런 느낌. 자. 맛있다. 아, 이거 미치겠네요. 야, 요것도 밥. 야. 된장. 그 된장의 농후한 맛하고 그 향, 그 다음에 이게 다 양념이 되어 있잖아요. 이 된장 자체 단맛하고 그런 게 밸런스가 최고입니다. 최고. 아, 락교. 입가심. 좀 요거는 아마즈. 야, 이거 뭐? 자. 야, 그리고 상큼하게 레몬을 좀 이렇게 좀 먹을게요. 그냥 들고 뜯어야 되겠다. 역시 여러분, 레몬 즙에다가 좀 한번 드셔보세요. 상큼한 게 진짜 맛있어요. 생선의 그 기름을 이게 완화해 준다 그래야 되나? 그 산미가 굉장히 그 잘 잡아주면서 밸런스도 잘 잡혀요. 아, 여기에 이제 미소시루가 있으면 딱인데, 그죠? 오늘은 그냥 요것만 먹을게요. 이거 같이 먹을까, 이렇게? 괜찮네. 그리고 이건요, 생각보다 안 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대신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여러분. 밥이 좀 많이 남았네, 이거. 야, 아줌마, 뭐 없어요? 지금 밥이 좀 많이 남았네? 예. 아, 예, 그래도, 있어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이거요? 와라나또. 와라나또. 나또입니다, 나또. 아줌마가 나또 주셨어. 나또. 그리고, 자, 지푸라기. 야, 이거, 잡아. 으쌰.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넣으시고, 김가루도 넣으시고. 있어봐. 이렇게 해서. 아줌마, 굿이에요, 굿. 진짜 맛있어. 이거. 야,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네, 또. 진짜 맛있어요. 잘 먹었다.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배불러. 배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야 너무 많이 먹었어. 밥을. 아줌마 너무 많이 밥을 줬어. 좀 줄여줘 이제부터. 너무 많어.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정말 먹방만 해도 끝난 것 같아요. 전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너무 배불러가지고 예, 말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찾을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